안녕하세요,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언어는 역사, 환경,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시간에도 사회주의와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아직도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사회주의 단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중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원어민스러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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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이요, 직장. 직장 어디예요? 你在什么单位? 你在什么单位? 당신 회사 어때요? 你们单位怎么样? 你们单位怎么样? 중국은 공유제 그 시대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기관, 모든 회사 다 단위라고 얘기해요. 공유제 기관, 그리고 국가 기관 이해해도 돼요. 예를 들어 학교, 병원, 学校, 医院 이런 것들은 다 단위예요. 아직도 많이 사용해요. 你们单位哪天放假? 你们单位哪天放假? 당신 직장은 언제 쉬어요? 당신 회사 언제 쉬어요? 대만은 단위 이 단어는 군대에서 써요. 생활 중에서는 그들은 공司 쓰고 있어요. 报到, 报到, 报到. 독차 등록하다. 우리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 들어갈 때 첫날은 등록해야 돼요. 그 등록은 신청 아니고 등록도 아니에요. 报到요, 报到. 에, HR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뭐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등록해야 돼요. 그 등록은 바로 报到예요, 报到.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는 去哪儿报到? 去哪儿报到? 你报到了吗? 你报到了吗? 我昨天报到了,我昨天报到了.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중국 직장 다닐 때는 HR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등록해야 돼요. 그거 출입증 받아야 돼요. 그때는 동료에게 어떻게 물어요? 去哪儿报到?라고 물어주세요. 去哪儿报到? 네, 이렇게 하세요. 参加工作,参加工作. 参加工作는 취직하다는 뜻이에요. 취직하다. 去工作 아니고 工作도 아니야. 参加 이 단어 써야 돼요. 왜냐면 단체 진행하는 활동은 동사 거의 다 参加예요. 参加. 개인적 아니고 공동체잖아요. 다 参加라고 얘기해요. 参加工作. 参加工作. 당신 직장 다녔어요? 일 찾았어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你参加工作了吗? 你参加工作了吗?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이말 많이 사용해요. 我刚参加工作的时候,我刚参加工作的时候.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제가 막 직장 다닐 때, 我刚参加工作的时候.你是什么时候参加工作的?你是什么时候参加工作的? 이 말은 약간 뭐 유시대, 70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包分配, 包分配, 包分配 이 단어는 진짜 오래됐어요. 뭐 지금 뭐 50대, 6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이 단어는 바로 그 시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包分配는 무슨 뜻이요? 일자리를 주다는 뜻이요. 옛날 중국에서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줘요. 일 찾기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런 학교 다니면 나중에 이런 일자리 줘요. 그런 학교 다니면 나중에 그런 일자리 줘요. 아찔, 包分配 이 단어는 일부 학교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 나중에 일자리를 줄 거야. 우리 학교 오세요. 我们学校包分配,我们学校包分配. 上岗, 上岗. 上岗, 근무하다는 뜻이에요. 출근하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上岗, 上岗 반대말은 下岗. 이 단어 많이 사용해요. 下岗은 실업
받았는 뜻이에요. 我下岗了나실업했어요我下岗了接班人接班人接班人 후계자, 계승자, 후임, 接班人 他是总裁接班人他是总裁接班人 걔는 회장의 후계자이다. 他的女儿是这家公司的接班人。他的女儿是这家公司的接班人。 그의 딸은 이 회사의 후계자이다. 接班人。上纲上线。上纲上线。정치적 강령과 녹성의 원치에 입각해서 批判하다. 上纲上线。 사소한 일을 똑똑하게 굴다. 上纲上线 많이 쓰는 말은 别上纲上线别上纲上线 이 작은 일이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미소한 일이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 따져요? 그런 뜻이에요. 别上纲上线你上纲上线了啊你上纲上线了啊 직장 다닐 때 항상 이래잖아요. 경쟁적 관계이나 아니면 오동일이 사실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上纲上线了. 抓 잡다는 뜻이에요. 에, 뒤에 명사부터 쓸 때는 거의 다 잡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국에 많이 나오는 말은 抓学习抓工作抓블라블라블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에 집중하다, 강조하다, 강화하다는 뜻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아, 이제부터는 우리 抓뭐뭐뭐 니어 抓学习 抓工作抓블라블라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再见.